자, 안녕하세요. 박수 소리가 좀 무성의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불광사에 오면 옛날 생각들이 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쩌리일 때 여기 개쩌리일 때 부전스님 방에 빌붙어 살 때 참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뭐 서울에 있을 데가 없어서 박사과정을 다니고 이러면서 하루 만에 수업을 안 끊어줘요. 지금은 하루 만에 수업을 끊어주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3일을 가야 돼요. 수업 3개 들으려면 무조건 3일. 그래서 여기서 한 이틀 이렇게 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담스님이 점심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 가서 오모리찌개를 먹을 겁니다. 저희가 우리 찌리할 때 그 부전스님들하고 거기를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집도 이제 옮겼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광고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절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는데 사람은 적어진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주지스님께서 오셔서 동명스님이 또 그 시인이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 스님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착 깔아앉은 듯한 느낌. 우리는 굉장히 좀 활발바람 쪽으로 가는 스타일이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제 어떻게 보면 평생 살아온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저는 마음에 안 들면 신도하고도 잘 싸웁니다. 뭐 어때 뭐 어쩌라고 이렇게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거고 우리 스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 존중의 리더십.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인품이 갖추어지고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조동종과지. 우리는 약간 임재종과. 조동종은 잔잔하게 이렇게 물로 얘기하면 명경지수처럼 이렇게 하늘이 딱 투영될 것 같은 이런 잔잔한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은 그런 스님이고 저는 약간 폭포와 같고 탕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게 임재종입니다. 선종으로 얘기하면 임재종. 그래서 조계종은 기본적으로 임재종 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시끄럽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시끄러움을 유발해요. 여기는 상설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나 무슨 뭐 계란 팔러 온 줄 알았어. 누가 이런데도 계란 팔러 요즘도 저렇게 서울에는 다니나 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나 했더니 백색 소음 아니고 흑색 소음 이렇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논어 구절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원래 유교도 했었잖아요. 제가 유교도. 그래서 유교의 태백편에 논어의 태백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여기 올 때마다 거슬리는 건데 누가 형편 괜찮은 분 있으면 카메라 하나만 사줘.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영상을 봐도 빼또름하게 나와. 옆에서 찍으니까 뒤쪽에 카메라 렌즈 있는 거 하나만 사서 땡기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누가 대승적 차원에서 카메라 하나만 좀 사줘. 너무 슬픈 것 같아. 아니면 컨셉인가 이게 지금. 그래서 논어 태백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흥어시 시에서 일어나고 사람이 시에서 시작되고 비롯되고. 그러니까 시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기본, 그러니까 교양인의 기본입니다. 교양인의 기본. 그리고 입어예, 예로서 바로 선다. 올바로 설 수가 있다. 몸가짐이 바로 된다. 이런 뜻이고 성어낙 음악으로서 완성된다.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심성을 움직이는 것은 예술적인 것 이상이 없다. 그래서 심성교육에서는 예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은 머리교육이라고 하는 거고, 심성교육은 가슴교육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예술을 긍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희 스님이 시인이라 그런가 점점 이렇게 읽는 거 이런 걸 보면 다른 절하고는 좀 다른 색깔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조계종 스님들이 저보다도 더 격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희 스님 같은 분하고 같이 간다는 자체를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단합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원고 여러분 받으셨어요? 저한테 이거 사무장님인가 누가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 이거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귀찮아요, 내가 이랬거든. 나 그렇게 답장 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그런 답장을 받는 사람들 굉장히 당황합니다. 뭐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귀찮아요라고 넣는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이거 하기 싫어서 다음부터 안 가든가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넣었을 거예요. 아니 저는 원래 성향상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날짜를 한번 보게 돼요. 이렇게 올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출가제일, 그 다음에 열반제일이 걸려있는 출가열반 대정진기간, 예전에 정진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내일이잖아요. 음력 2월 8일, 내일. 그래서 부처님의 4대 명절이라는 게 있어요. 4대 명절, 불교의 4대 명절. 그래서 부처님 생애랑 다 관련된 겁니다. 탄생하신 날 4월 8일, 그걸 초파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8일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더 앞에를 안 붙였어. 4월 8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초파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초파일이라고 불러도 그게 다 그 파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거는 12월 8일, 그걸 나팔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12월을 나벌이라고 그랬어요. 나벌, 사냥달. 추수가 다 끝나고 눈 덮인 상황에서 동물들이 발자국이 잘 찍힌데 그러면 그런 걸 많이 어른들이 잡으러 다녔죠. 지금은 격세지감이라 뭐 고라니, 사슴, 뭐 뱀, 지천이에요. 산에 가면 그런 것 때문에 농사를 못 져요. 지금 현재 시골에 강원도 뭐 저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멧돼지 뭐 이런 애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농사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씨, 현실이.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나타나면 웬 떡이냐죠. 야, 내가 너 잡으러 왔다. 이렇게 각 집집마다 저승사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무 놓고 막 해가지고 진짜 그런 게 있죠. 근데 요즘은 어른들도, 시골 어른들도 그런 거 안 드십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더 맛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거 냄새나고 질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멧돼지 바베큐 뭐 이런 거 있어서 그래도 일반 집돼지보다는 멧돼지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거는 키우는 멧돼지고 네가 말하는 거는 멧돼지 종자를 사육하는 멧돼지고 산에 있는 거는 못 먹는데요. 질기고 너무 그 냄새가 강해서.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많이 잘 드셨었잖아. 아니 맞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건데 뭐. 야생에서 많은 걸 채취해서 먹었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게 이제 12월 달에 주로 벌어져요. 그러면 발자국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산을 밑으로 몰면 눈에 갇혀가지고 애들이 잘 못 움직입니다. 산에서 위쪽에서 밑으로 몰면. 그렇게 해서 잡아서 그걸 사냥달이라 그래, 사냥달. 그래서 공식적 명칭이 나벌입니다. 나벌. 그래서 나벌 8일. 그래서 나팔일이라 그래요. 나팔일. 그 나팔일 전날에 철야정진을 하죠. 선원이나 이런 데서도 용맹정진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즘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12월 8일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그리고 2월 8일 그리고 12월 8일 날 먹는 그 죽, 수자타가 올렸던 그 유미죽을 모사해서 철야 때, 12월 8일 정진 철야 때,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12월 8일 새벽에 계명성 금성을 모으 깨달음을 얻으시니까, 그러니까 12월 7일부터 이제 정진에 들어가는 거죠. 같이 이제 우리도 해보자 이래서 그때 먹는 죽을 나팔죽이라고 합니다. 나팔죽, 오미죽, 칠보죽 이렇게 뭐 동국세식이나 열양세식이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투 자체가 저렴해서 그렇지 정보 자체는 정확합니다. 정보의 정확도는 아마 스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정확할걸? 저는 왜냐하면 끊임없이 논문과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말로 한번 하는 거하고 글을 쓰려면 전부 한 번씩 아구를 다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8일이 아닌 15일이 열반 제일입니다. 돌아가셨을 때는 15일. 그래서 2월 15일. 그래서 2월 8일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2월 15일에 열반하시고, 그래서 왜 하필 2월 10, 딴 때는 다 8일인데, 돌아가셨을 때만 2월 15일입니까? 이게 경전에도 나와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 대승열반경 책을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필 15일? 딴 거는 다 모르는데 다 8일인데 다 8로 통일하시죠. 왜 하필 15입니까? 이랬더니 달이 가득 찬 것처럼 깨달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는데 지금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만 붙어 있죠. 한 8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뭐 그렇잖아. 예. 당연한 걸 물어보면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반골적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 긍정적으로 살란 말이에요. 반감이 넘어서 이렇게 뻗팅기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정신 자세로 사시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기한 반응을 보. 그래서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상이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수평적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누가 끼어들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버라이어티,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몰라, 저 뭐야, 법륜스님이 증문죽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편집돼서 올라와서 그런 거지 몰라, 순발력은 저보다 떨어질걸? 그 즉각적 순발력은 나보다 떨어질걸? 난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자신의 만족을 하고 이게 행복이에요. 재밌잖아. 그렇게 해서 그 붙어있는 기간 동안 예전에도 정진을 했어요. 이건 특별하게 부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자. 그리고 출가 제일은 부처님, 아니, 그 뭐야, 성도 제일은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남아있는 한 장애가 존재할 수밖에 없대. 육체에 걸려있는 장애. 정신은 자유롭고자 하지만 육체에 의해서 피곤한,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연세면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해. 그게 육체적 장애입니다. 정신은 눈을 띄었는데 육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아닌 것 같아. 지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다 때가 있는 거야.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노는 것도 젊어서 하는 게 재밌고 그다음에 공부도 젊어서 하는 게 재밌고
명상이나 참선도 젊어서 기틀이 다져져야 사실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몸에 습이 안 되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갈 때가 됐죠. 벌써 이제 중국 표현으로 치면 장강에 양자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이 또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결국은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무리 거대한 파도라도 결국 그 끝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결국 그렇게 개거품 물고 죽는 거요. 인생이.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 파도 상태로 계속 가? 영원히 갈 수 있어? 안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논문이나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써요. 책도 많이 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역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버티는데. 그런데도 벌써 역전됐을 상황인데 제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제가 계속 달려온 힘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마 황영조 선수 같은 분은 마라톤을 계속 안 뛰더라도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보다 훨씬 잘 뛸걸? 그렇지 않을까? 언간한 젊은 사람도 황영조 선수, 은퇴한 황영조 선수를 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힘은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든 논문을 쓰든 그 60대부터 하겠습니다.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좋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명상이 되게. 명상이 되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저 불광사 불교대학도 있고 제가 개쩔이었을 때 거기 불교대학에 한 달이 좀 걸쳐볼까 이랬는데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 내가 앙심을 품고 있어. 그래서 내가 불교대학 오라고 그러면 내가 안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주인 스님이 눈치채셨는지 그걸 안 부르더라고. 그때만 해도 그런 개쩔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니 박사도 몇 명 없을 때예요. 그때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은 박사들이 좀 많아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박사 받을 때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조계종 전체에 몇 명 없었어. 그런데도 안 시키더라고. 참 재밌지. 참 재밌어. 그래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구르다 보면 이렇게 돌다 보면 그게 어떻게 딱 치고 올라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마치 좋은 수석은 물에 갈리면서 구르다 수석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모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자신을 완성해가는 방식이고 그런 게 노년의 행복에서의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으면 듣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들어도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억 못해도 그게 몸으로 기억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파트 문을 따려고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집인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손을 대면 손이 움직여. 당황하지 않고 그 비밀번호 자꾸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 진짜라니까. 그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라고 하는 그게 좋은 습관들이기에요. 그리고 그거는 선지식을 가까이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지 스님 같이 좋은 선지식이 계실 때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귀찮다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나만 아는 게 없어. 나중에는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당장은 편한 게 좋은 것 같아. 그런 거죠.
박관 장반들도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한참 직장에 나가실 때는 야 때려치고 한 3개월만 쉬었으면 좋겠다. 막상 정년하잖아요. 내가 3분의 1만 줘도 차비만 줘도 나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 행복을 잘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좋아하면서 행복 코드들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12월 8일에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육체가 있으면 그 육체적 장애라고 하는 것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장애 제일 큰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안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다 이뻐 보이고 형님 젊어지셨어요. 여러분 눈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냥 늙었습니다. 누가 라식 수술하고 나서 아니 그 뭐야 저 노안 수술 백내장 수술 이런 거 하고 나서 어우 내 집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먼지가 많았네 이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책 교정 보고 있는데 어저께부터 또 막 가기 전까지 교정 받으려고 해서 교정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책이 움직입니다. 글자들이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게 무슨 뮤지컬인가? 그래서 해리포터에 나오는 책 같아. 해리포터 보면 이렇게 책이 움직이거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슬픔이죠. 그러니까는 정신은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육체가 있으면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를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그런 거를 무여열반이라 그래요. 남음이 없는 완전한 깨달음. 그리고 35세 때 보리수미에서 깨달으신 것은 유여열반. 아직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 열반. 그리고 그 문제는 정신적인 게 아니고 육체와 관련된 부분. 육체와 관련된 부분. 이 존재한다더라. 그래서 2월 보름 열반제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제 열반하면 자꾸 죽음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열반상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았죠. 동아시아 쪽에는 있긴 있어. 근데 아주 소수죠. 그리고 요즘 이제 남방 불교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갔다 오시고 좀 보신 분들이 열반상 같은 경우를 절에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는 거죠. 남방 쪽 같은 경우는 그걸 완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열반상 무시는 게 크게 이렇게 거부감이 없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좀 거부감이 있는 상황, 그 과도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월 8일에서 2월 15일까지, 2월 8일에서 2월 15일까지 한 8일 정도를 정진 기간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그런 문화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없어졌지. 조계종에서도 저기 써놨잖아. 출가 열반 주간. 이래서 대정진 기간이라고 조계종에서도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뭘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종단 차원에서 뭘 하나. 내가 종단에 별 관심이 없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종단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 그런 생각 없어. 그런 생각 없어. 잘 모르겠어. 공격하는 건 아니야. 공격하는 건 아니야. 저는 언제나 여당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근데 이게 예전에는 불교가 성했을 때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었어요. 굉장히 큰 명절. 그리고 부처님이 출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큰 의미로 사실은 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결정, 단안 이런 거예요. 쉽지 않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버린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안 가지잖아. 많이 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구렁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49제 안 지내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빚을 남기고 가면. 채권 추심당할 정도 상황이 되면 죽은 뒤에 바로 갑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런 거 따라오지 마.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왕자 출신이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산이 많으신 분이 아마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재룡 회장님 같은 분일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을까? 뭐, 뻔한 정도잖아요, 그거. 그래도 그런 분이 뱃속이 편할까? 그냥 언론상으로만 보면 지금 삼성이 어떻게 보면 3대 후계구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까딱하면 급식으로 들어가죠. 인생이 급식으로 바뀌죠. 예. 아니, 뉴스나 이런 거 안 봤어? 급식의 선에 이렇게 선을 밟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삼성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랑 모든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야. 뭔 뜻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역대 회장님들 중에서 대부분 다 급식을 한 번씩 이렇게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시니까 우리도 그 세금 혜택을 한 번씩 드렸죠. 고마운 분들이니까. 왜? 그런 대단한 자리, 그러니까는 이재룡 회장님을 무슨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외국에 나가면 국빈 대접을 받는 분이에요. 국빈 대접을 받는 분. 그런데도 왕자나 이런 사람만 못해요, 팔자가. 저 같은 경우면 저한테 만약에 선택권이 있으면 이재룡 회장님보다는 만수르가 좋을 것 같은데? 돈은 지천으로 있고 쓰기만 하면 돼. 벌 필요가 있는지. 아니, 벌 필요가 뭐 있어. 왜 벌어, 돈을? 좋은 데 써야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중동의 대부호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집에 이제 치타 한 마리 있고, 아니, 늘상 그래요. 치타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길을 들여봤지만, 인간이 길을 들여봤지만, 길든 동물은 개밖에 없어요. 고양이만 하더라도 그게 길이 잘 안 듭니다. 그래서 개는 주인이 어디로 가면 하얀 마음 뱉고 안 보셨어요? 주인을 찾아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고양이는 마음에 안 들면 집에 남습니다. 너는 가라, 나는 안 간다. 단독주택에는 그거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가 가라 하와이. 그리고 자기는 안 가. 아, 진짜야. 그래서 고양이가 약간 이쁜데 싸가지가 없다, 이런 인식이 있고, 걔는 애가 좀 충성스럽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제가 다 키워봤어요. 저는 그리고 반려동물로 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동물로 키웠죠. 동물로. 네가 동물이라는 자각을 철저하게 주면서 키웠어.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무슨 놈, 뭐 반려동물, 뭐 개랑 겸상이 어딨어? 개 겸상 잘못했다가 그날로 쌀 맞은다. 네가 지금 음식을 먹으러 왔지만 음식으로 올라가는 수 있어. 너 조심해야 돼. 너 조심해야 돼. 아니,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래서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진짜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좋아하는 그런 계통은 아닙니다. 그냥 이뻐하고 그다음에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평등 관계로 좋아해요. 저는 어디 가서 뭐, 제가 코끼리도 잡아당기는 사람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코끼리 있으면, 소도 그냥 있으면 그냥 쓱 만지고. 저는 동물을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을 길을 들여봤대.
근데 치타는 길이 든대. 맹수류를 길을 들일 수 있으면 엄청나게 뽀대나겠죠. 호랑이를 왜 키우지 않습니까? 열 번 잘해주다가도 여차하면 내가 간식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삼각김밥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그래서 호랑이를 못 키우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치타는 길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 부호들은 치타를 애완동물로 씁니다. 그런데 길이 든 치타는 번식을 못해요. 고자가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종이 끝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 후손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 잡아다가 또 그걸 키워야 돼. 그래도 그런 고양이과 맹수를 이렇게 길들여서 있으면 좋아 보이지 않아? 뿌대 나잖아. 그죠? 우리나라 옛날 얘기도 맨날 그 잘 나가는 도인들은 다 그렇게 뽀대나게 호랑이 깔고 이렇게 있잖아. 산신령도 이렇게 호랑이 깔고. 산신령은 자기가 호랑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호랑이가 여차하면 삼각김밥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프로 축구 구단, 유럽의 축구 구단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1년에 한 500억, 1000억씩은 갖다 박아줘야 부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나씩은 할 수 있는데 그게 한국 리그도 아니고 유럽 리그 갖고 있으면 가기 왔다 갔다 귀찮잖아.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지. 아유, 돈은 있지. 그 정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유, 1년에 천억 정도 뭐 그 껌이지. 아유, 그건 아니, 그렇지 않아? 있는데 귀찮은 거지. 아유, 거기 구단 만들면 유럽까지 계속 댕겨야 돼요. 그거 저 이코노미로 타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 닭장 같은 데서 잠도 못 자고 잠자면 되잖아요. 밥 먹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밥 돌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밥 먹고 쿨타임 차면 바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수 없으면 옆에 이제 백인 뚱뚱한 아저씨나 아줌마 걸리면 막 내 자리인데도 3분의 1은 더 모아있지. 살이 막 삐져나와가지고, 아유. 푹신푹신하기는 한데, 약간 냄새가 나요. 있어. 그래서, 그렇게 구단도 하나 갖고 있고, 재밌지, 취미 생활하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한국 그 우승해가지고 그때 뭐 티셔츠 같은 거 팔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주문하면 배송비 무료로 해줬다. 배송비가 티셔츠 값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문자를 넣대잖아. 왜 한국은 무료입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이지. 멀리서 주문해 주니까 그냥 멋있잖아. 멋있잖아. 여러분들 그 당근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키스 같은 거 이렇게 흠집 잡아가지고 이거 좀 빼주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예전에 그 다이애나비도 그거 있었잖아. 찰스 왕세자랑 싸우면 백화점에 가서 명품샵에 가가지고, 그게 명품샵도 가서 이렇게 보는 샵이 있고요. 진짜 A급들은 안전만 있으면 다 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 뭐 아야 다 해봤으면서 집으로도 와. 진짜다. 집으로도 온다. 물론 뭐 몇십억 사면 돼요. 그럼 야 나도 집으로 갖다 주겠다. 나도 수업료 몇십억 주면 나 집으로 간다. 나도 집으로 간다. 그렇지 뭐. 인생이 다 그렇지. 그래서 그때 그 다이애나비 쇼핑할 때 나 그거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 물건을 사는데, 옷을 사는데, 명품을 사는데 여기에서 여기 금을 긋는 거죠. 뭐 그게 100벌이 되든 뭐 관계없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콜 끝. 입어보냐? 안 입어봅니다. 그냥 기분 환기로 산 거예요. 그 우리도 뭐 가끔 그렇게 하지. 가끔 인생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왕자나 이런 사람이요 훨씬 뱃속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왕위 계승서열 1위였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지금 전 세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센 사람 중에 한 분, 미국 대통령이죠. 그리고 가장 엽기적인 분, 우리 또 트럼프. 형님도 아니고 거의 할아버지죠. 70대 말이잖아.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더 하시기 위해서 지금 또 거의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될 것 같아. 지금 여론에 나오는 거 보면. 왜냐하면 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면 미국 눈치가 보기 때문에 저런 기사들이 막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운 것처럼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그냥 추정컨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이나 이런 거 할 때 기운다고 나오면 거의 끝난 겁니다. 박빙이다라고 해도 어느 쪽이 사실은 이기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대단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김정은 위원장한테 만나러 오고 이랬잖아. 우리 지금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막 한번 만나봅시다 이러면서 올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이죠.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진짜 금수저,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왜 출가했을까에 대한 이 출가 정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훨씬 좋은 조건들을 가졌는데. 예. 그래서 그것으로서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행복을 주는 조건이라면 저는 절대 물질이 행복을 주는 조건이 아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행복을 주는 조건입니다. 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물질이 아니고 정신만 행복하면 된다. 그거 미친놈이요. 그럼 너 밥도 먹지 말고 한번 행복해봐. 맨바닥에 굴러보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물질은 행복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고 배경이에요. 단 그 물질만 가지고는 사람이 행복을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쓰는 인생에 밥만 먹고 사냐? 라고 하는 거죠. 밥도 굶을 때보다 밥만 먹고 사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단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행복하냐? 놀랍게도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만 불 좀 넘었었어요. 지금이 3만 3천 불, 3만 4천 불 정도 됩니다. 3만 5천 찍었다가 강달러가 시전되면서 떨어졌죠. 아니 그냥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진짜 천 달러도 안 됐을 거예요. 전 국민 꽃제비였던 시절.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던 시절.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씹던 껌을 씹던 시절. 그 거지 같은 시절에서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저는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껌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아무 맛도 없는 거를 왜 씹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가면 제가 숭인국민학교를 다녔어요. 혹시 아셔요? 거지 같아. 거기.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좋은 데 안 살았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 가면 일주일에 월요일 날 꼭 그 보도블록 껌 띄는 거를 시켰어요. 그 애들한테. 지금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때는 다 그랬어. 정교생이 나와가지고 껌을 긁어내 보도블록에. 그러면서 아이씨 와 자꾸 이렇게 껌을 씹노. 나 긁기도 귀찮고. 그때도 내가 귀찮았어. 선생님이 시키면 뺀질거렸고. 지금만 이렇게 살았겠어?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 내가 평생을. 이게 도대체 왜 씹노?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래서 껌 같은 거를 씹고 이런 것들이 행복이었고,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껌 잘 안 씹습니다. 껌 빈도수가 확 떨어졌죠.
지금도 열심히 심으시는 분 있으면 복고풍입니다. 옛 전통을, 옹고지신이지, 그런 거, 옹고지신. 네.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롯데가 껌 팔아가지고 저렇게 건물 못 쳤을걸? 옛날에 껌은 롯데 아이스크림의 혜태 막 이랬었는데, 혜태는 망했잖아요. 그죠? IMF 때. 맞잖아요. 혜태 크라운이잖아, 지금. 크라운 혜태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훨씬 좋아졌죠. 좋아졌죠. 그러면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하고는 또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죠. 그래서 SNS나 소셜미디어 OTT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하고 비교하기가 더 쉬웠고 그래서 더 자신의 불행의 강도 아니면 자신의 삶의 지표를 더 이렇게 여실하게 보는 모습이 생겼대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많았어요. 안 죽어. 그러면 왜 죽냐? 굶어 죽지. 굶어 죽을지언정 자살은 안 해. 그런데 지금은 젊은 애들도 이렇게 아니 환경이 괜찮아. 그다음에 요즘은 다 자식도 하나하나 많아봐야 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잘해주는데도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약간 방치되면서 컸죠. 약간 야생 스타일이거든.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야생마 같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남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 시절에는 꼴통이라고 그런 남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개성이 되는 세상이 됐고 그런데 지금 애들이 훨씬 좋은 조건에서도 그렇게 자살하는 걸 보면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경제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행복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부처님이 그 당시에 판단해서 출가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유교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주렴계라고 북송시대 때 지금 신유학, 그러니까 성리학하고 양명학의 시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렴계라는 사람인데 주돈이에요. 염계라는 개울가에 살아서 염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쓴 글에 애련설, 연꽃을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글이 있고 그 글이 유행하면서 연꽃이 동아시아의 미감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양반이 유교의 시조에 해당하는 신유교의 시조, 전통 유교는 공자가 시조고 신유교의 시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주렴계이기 때문에 그 주렴계의 영향 속에서 그러니까 도산서원에 가도 연꽃이 있고 연못에 경회루에도 경복궁 경회루에도 연꽃이 있었지. 그걸 또 김영삼 대통령이 또 팠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연꽃이 불교의 상징인데 어떻게 유교까지 다 장학해 들어갔을까요? 그 주렴계라는 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 시대 자체가 불교가 주류였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정호정의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 유교의 시조가 돼요. 신유교의 실질적 시조가 돼요. 성리학과 그 양명학, 심학과 리학의 시조가 되는데 주렴계하고 주렴계 밑에 정의천, 정명도, 정명도가 형입니다. 형제간입니다. 이천이, 이천이 동생인데 그 사람을 가르칠 때 이제 학당이죠. 학당, 조그만 학당.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주렴계는 불교적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은거하면서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이러면서 평생 산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키리째 같은 사람. 삼은, 여말삼은 아시잖아요. 목은 이색. 목은 이색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총장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장악하고 그 사람 제자들이 이제 쫙 퍼지게 되는 거고,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이색한테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 정몽주는 뭐 다 아시는 분이고, 그 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가지. 그러니까는 이색은 교육자라면 정몽주나 정도전 같은 사람은 정치가, 그죠? 예, 좀 결이 다르잖아. 그리고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색은 모두 다 존중을 했지, 끝까지. 예. 그런데 길재라고 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교육자예요. 은거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그래서 나중에 조선에서 살인파라고 하는 산림에 은거했다가 이렇게 권문세가들을 물리치면서 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다 길재 제자예요. 그래서 길재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길재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말 3원 중에 길재가 들어가는 게, 쉽게 말해서 조선을 장악했던 게 길재 학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별 관심 없구나. 괜히 꺼냈네. 나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물이 안 좋구나, 여기 지금. 진도가 없다고 아무나 받지 말고 물관리를 좀 하면서.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길재 같은 교육자, 그러니까 드러난 교육자가 있고 안 드러난 인격적 교육자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이 이 주렴계 선생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인품이 광풍제월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그 표현 참 좋아하는데, 이게 비가 내린대. 밤하늘에 비가 내린대. 그러니까 막 억수로 내리는 비가 아니고 이슬비같이 쫙 비가 내리면서 어두운 거예요. 구름이 껴가지고. 그때 비가 그치면서, 그 살포시 내리는 비가 그치면서 바람이 불어서 싹 거칠 때 달이 드러나. 그 달의 밝음과 같은 인품을 가졌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제가 월정사 교장 스님을 찾아가서 건당을 하고 그때 이름을 봤는데, 어떤 이름이 좋겠냐 이러더니, 보통은 그런 걸 안 물어보는데 제가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광풍제월에서 광제 어떠냐. 그래서 내가, 아, 그건 됐습니다. 그거 넣어두세요. 저랑 맞지 않습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제월이라는 게 주렴계에도 쓰고, 그 다음에 정호 선생도 광풍제월 같은 인품을 가졌다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최고 수식입니다. 최고 수식. 인격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확하게 올해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명 스님을 보면 광풍제월 같은 인격을 가지지 않았겠나 싶어. 나중에 저보다 일찍 돌아가시면 제가 이렇게 글을 써줄 때 광풍제월로, 단 저한테 글을 받으려면 저보다 먼저 가야 돼. 그게 약간 이제 단점이긴 한데. 그럼 내가 먼저 죽는데 내가 어떻게 글을 쓰냐? 써주고 싶어도 뭐 어떻게 쓸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주돈이 선생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했었던 처음에 모두, 그러니까 매번 수업 때 맨 처음에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안회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의 그 수제자입니다. 안자라고. 굉장히 가난해. 가난한데도 그 배움의 즐거움을 잊지 않았다. 잃지 않았다. 그 정신은 무엇이냐. 아내가 만약에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한 사람이니까 타협해서 정치적으로 나갔으면 상당히 성공하고 돈도 벌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배움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분의 이 가르침이 후대 신유학에 남아서 퇴계나 이런 사람들 같이 산림에 은거하는 사람들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거 문화로 남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런 걸 보고 위기지약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하는 공부, 수양 공부.
위민지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정치가가 돼서 율곡같이 되면 위민지학, 백성을 위한 공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잘 틀어내. 스님들도 여러분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지학을 하시는 분이 평생 참선하시면서 반듯하게 사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 그러면 그게 위기지학. 그리고 이제 이런 절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위민지약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결부돼서 살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좌표를 정해주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없으면 불교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그냥 혼자 수행하시는 분만 있으면 불교가 어떻게 존속될 수 있겠어?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산속에서 수행하시는 분이 참 고마운 분이고 대단한 분 같지만 같이 있으면서 무언가를 전달해주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귀함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진짜 묘해가지고 같이 사는 며느리의 공은 모르고 가끔 오는 촌지 찔러주는 며느리는 고맙거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네. 내 밑에서 개고생하면서 한 10년씩 모셨고, 걔는, 아유, 니깐 놈이 뭘 알겠냐? 이렇게 쉽게 나가고, 어디 좀 돈 좀 있고 해가지고, 명절 때나 가끔 와서, 어머님? 이러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몇백 찔러주면 어머니가, 어이구, 우리 며느리! 이러면서, 딱 하거든. 그 고생이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 같이 사는 사람이 훨씬, 아니, 맞잖아. 그걸 뭘 말해 못하겠어.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단점도 많이 보인다. 여러분, 바깥 양반하고도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자식하고도 그런 거고.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다 성장성했잖아.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는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은 분들. 있을 수 있죠. 제 주변에도 뭐 우리 애가 이번에 뭐 검사가 됐어요. 무슨 뭐가 됐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걸로 엄마는 뿌듯하긴 한데 사실 엄마 눈으로만 보면 대외적으로는 그런데. 저게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가 한쪽에 깔려 있지. 뭔가 그게 없으면 엄마가 아닐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개몰 겁니다. 그리고 바깥 양반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괜찮은 분들도 있어. 그래서 저 선생님은 참 괜찮아라고 하면 이제 마누라는 웃기고 있네.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차마 말을 하느냐? 절대 말은 안 하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친근하게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이 단점도 보여. 하지만 분명한 건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살았을 때 그 단점은 나타납니다. 명절에 와서 찔러주는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봐. 그게 훨씬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귀함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진짜 대단한 건 24시간 합숙을 하면서 제자들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도 존경을 잃지 않았다. 그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하지만 사실 제 방에서는 자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 24시간을 같이 있잖아? 야, 그거 빈틈을 안 보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도니 선생이 아내는 춥고 배고픈 그런 현실 속에서도 공부의 즐거움을 느꼈던 그 본질은 무엇이냐? 라고 계속 화두를 던지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렇게 너네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진정한 공부에 이르는 것이다. 돈 좀 더 벌려고 하는 공부는 영원한 공부가 아니다. 제가 두 종류의 공부를 저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수단으로서의 공부. 그러니까는 좋은 직업이나 그런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공부. 학교 다닐 때 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부는 뭐냐면 삶의 행복을 위한 공부. 그거는 평생 가져가는 공부예요.
그런 공부에 기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명상도 있고 참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까이 절에 있는 절에서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물질의 욕심은 쉽게 생기는 거고 그것을 떨쳐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너는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당신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는 김구라처럼 돈돈돈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은 좀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주문 안 받냐? 아니, 받습니다. 난 그냥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 그게 인간이에요. 나만 그러냐? 다 그래. 그래서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을 줄 때도 눈치를 봐서 줘야 된대. 밑에 사람이면 모르는데 평등이나 윗사람 하면 줄 때도 눈치를 보고 잘 시점해 줘야 된대. 그게 되게 재밌는 문화예요. 근데 그게 인간 아닐까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는 속된 거고 그 속된 거는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나는 그 속됨으로 살 수는 없고 고상함이 있고 싶은 거지.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현실로부터 한 단계 넘어서고 싶은 거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곽희의 임천고치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 사람들이 산수를 그리워하지만 산에 살고 이런 풍경 좋은 데를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거기가 살 수 있냐? 그래서 산수화를 그려놓고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 왜 금수저를 버렸나라고 하는 화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환갑은 그만두고 50이 넘어서도 돈에 집착하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그때부터는 떠날 줄을 알아야 돼. 떠날 줄을. 그리고 떠날 박수 칠 때 못 떠나면, 안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물러날 때를 못 찾아내면 나중에 비감해집니다. 삶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저도 50이 넘어가면서 보람을 삶의 가치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60, 70이 됐는데 물질적인 생각으로 산다는 건 너무 슬픈 거예요. 물질 없이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정신은 무엇인가를 환기할 수 있으면, 그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있으면, 저는 계획에 불성이 있냐?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더 화두라고 생각을 해요. 왜 부처님께서는 금수저를 버리고 출가하셨을까? 개에게 불성이 있냐? 그게 뭐 궁금해. 내가 개도 아니고 개한테 물어봐. 그게 그렇게 궁금해? 예? 그런데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삶의 올바른 지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제가 늘상 얘기하는 소신이 있어요. 소신. 제가 소신, 그냥 제가 만들어낸 소신이에요. 그거는 두 개는 제가 만들어낸 거고 하나는 다른 사람 걸 뺏겨온 건데, 두 개는 뭐냐면 나는 이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이익이 내 집단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는 것이 곧 내가 속한 집단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때만 내 이익은 작동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집단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여러 집단들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절도 여러분이 속한 여러 가지의 집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집단의, 그러니까는 이익에, 전체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옆에 있는 스님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세요.
그러다 보면 행복이라는 거는 스스로 고이는 거지 한 방에 역전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진짜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교육적인 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넓어진 이유가,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여러 다양한 것들을 집적여 봤는데, 한 방에 역전돼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노력해 가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금수저를 버리고 출가하셨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행복은 잘 깃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량으로 여러분 노후가 행복하고 다음 세상이 있다면 그 다음 세상의 자량이 되고, 다음 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윤회론을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없어도 그 나는 내 스스로 떳떳하다라고 하는 뿌듯함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이 출가 열반 제일 주간에 라도 좀씩 하시면서 사시면 보람되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그러한 삶과 댕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